지금부터 WPM KD230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열 시간을 좀 알아봐야 될 그런 타임이 되었습니다. 네, 예열 시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전원과 동시에 눌러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네, 1분 17초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네. 그 보일러 기반 머신들은 정말 아무리 짧아도 10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최소한. 네. 근데 1분 근처에, 네, 이렇게 끝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용 머신은 서머블로기어에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 커피 좀 한잔 하고 싶은데? 근데 전원 켜놓고, 한 10분 이상, 뭐 길게는 한 40분까지 기다린다는 게 솔직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빨리빨리 추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열을 칠까는 짧은 건 정말 이 머신의 대단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원샷 추출 버튼을 잠깐 눌러서 뜨거운 물이 나온지 봐야죠. 네, 보시면은 바로 뜨거워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예열 시간이 짧다고 해서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그 이런 어떤 전기 포트들보다 훨씬 빨라요, 속도가. 네. 왜냐면 1분 남짓에 바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봅시다. 스팀도 잘 나오는지 바로 한번 보고요. 네. 응축수들이 나오고 나서 스팀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 네. 힘찬 스팀을 부셨습니다. 이 웅웅웅 하는 그 모터 돌아가는 소리는 당연히 들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수 나오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웅웅웅.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온수 나오는 거 보고 계십니다. 네. 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찍찍찍 하고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네. 하여튼. 정상적으로 추출이 되고 있는 것을, 온도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KD230으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탑필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포탑필터 맞습니다. 투샷 들어가는 용량으로. 네, 여기에다가 커피를 14g 넣어줄 거고요. 여기에 쓰이는 커피는 우즈라이크라고 해서, 네, 이 WPM을 수입하는 수입사인 2L 트레이딩에서 직접 블렌딩한 그런 커피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블렌딩이에요. Would you like 아메리카노 블렌딩이라고 해서 브라질 세하도, 콜롬비아 슈프리모, 후일라, 네.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이렇게 세 가지를 블렌딩해서 만든 커피인데요. 굉장히 제 입맛에 아주 잘 맞더라고요. 네. 굳이 뭐 제공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괜찮아요. 네,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아메리카노 내지는 라떼용으로도 아주 그 괜찮은,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원두입니다. 자, 14g을 넣어줬어요. 14g을 넣어줬고, ZD7N에 넣어줬고, 포타필터를 체결하면 네,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살짝 한번 다져주고요. 그 다음에 탱크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신에서는 일반적인 머신에서는 이걸 열수백이라고 부릅니다. 보일러 머신에서 열수백이고요. 그룹헤드 내에 과하게 네, 달궈져 있는 물을 한번 빼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서머블럭 머신에서는 열수를 뺀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펌프를 지나서 서머블럭을 지난 이후에 이 그룹헤드까지의 온도가 일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퀄라이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혼자 네, 용어 만들기. 자, 잡설은 그만하고 투샷 바로 추출을 해봅니다. 약간 압력이 살짝 세게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 게이지는 살살 떨어져서 딱 센터로 아마 갈 거예요. 네. 아무래도 커피의 유효 성분들이 추출이 되고 나면은 압력이 살짝 낮아지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압력 게이지가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네. 네, 투샷이 추출이 끝났습니다. 용량은 지금 보면은 크레마를 제외하고 30ml가 약간 안 되는, 크레마까지 하면 30ml가 약간 넘어갔고요. 네, 그 정도 네, 추출을 보여줬습니다. 딱 안정적으로 크레마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운 편이죠. 그러면 네, 이렇게 데미타스에도 한 잔을 받아봤습니다. 자, 네. 밤늦은 시간이라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무섭고요. 네. 바로 라떼를 한 잔 네,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온수를 넣어서 살짝 미리 좀 데워줄게요. 네. 마침 수위 경보가 울리고 있네요. 물이 부족하다고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을 좀 채워놓고 바로 라떼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머신의 위에서, 네, 머신 위쪽에서 이렇게 도어를 열면,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이. 네,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찍어서, 네. 도어를 열면은 바로 물을 넣을 수 있는 추출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을 좀 받아오도록 할게요. 네. 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물 넣는 걸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KD230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물 주입구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촘촘한 필터가 붙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자리에 필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 속에 어떤 불순물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걸러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레일처럼 이렇게 길게 물 투입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을 부을 때 보통 물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물을 부을 때 물줄기가 보통은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담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을 담을 때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물을 추가한다라는 동작에서 굉장히, 네, 편안하게, 네. 게다가 이제 불순물이 좀 있어도 바로 걸러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약 한 2리터 넘는 물이 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엔 라떼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ST 21g 필터에다가 커피를 18g만 넣고 잘 탬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잔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좀 넣어서 잘 데워놓은, 예열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여기
우유도 스팀 피처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라떼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라떼 아트 초보라, 네. 실력이 형편없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동시 추출, 추출하면서 동시에 스티밍이 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퀄라이징 해주고요. 필터 걸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예열한 물은 버리고요. 밑에 받쳐줬습니다. 자, 스팀원드 응결된 부분 다시 한번 꺼내주고요. 자,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공기 주입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기 주입은 36도 이전에 끝나는 것이 네, 정석입니다. 그래서 칙칙칙 소리가 들리는 것은 36도 이전까지만. 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왔다 싶으면은 조금만 더 담궈서요. 스팀원들을 조금 더 담궈서 위아래로 우유가 거품과 우유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온도가 60도에 닿을 때쯤 스팀을 종료해줍니다. 그리고 커피도 추출이 동시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스팀원도 한번 닦아주고요. 바로 커피가 타이거 스킨까지 잘 만들어져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팀도 잘 했고요. 안정화 시켜주고 완벽하게 추출을 하면서 동시에 네, 스팀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이게 바로 트윈 서머블럭 시스템의 힘입니다. 서머블럭이 한쪽에는 스팀, 한쪽에는 추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온도 제어나 수량 제어 같은 게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라떼를 한번 내려봤습니다.